여러분이 언리얼 엔진에서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드디어 완성을 하고 렌더링까지 끝났는데 잠깐 공중에 이상한 게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저기 저 뒤에 떠 있는 건 뭘까요? 그리고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바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현재는 게임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게임 시네마틱을 제작하는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조랩입니다. 방금 본 상황,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거나 앞으로 겪게 될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언리얼 엔진 제작자들이 마주치는 반투명 머티리얼 겹침 문제, 오늘 완전히 정복해 보겠습니다.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리, 나이아가라 파티클이나 포그 카드가 겹칠 때 왜 이상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렌더링의 원리. 자, 그럼 바로 문제 상황부터 재현을 해볼게요. 먼저 문제 상황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할 나이아가라와 머티리얼을 임포트할게요. 이 나이아가라와 머티리얼 세트는 무료 없으시고 본문과 댓글에 링크를 공유해 두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빈 레벨을 만들고 레벨에 나이아가라와 큐브를 넣고 글라스 머티리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뷰포트를 안개 뒤로 옮겨 볼게요. 어떤가요? 안개 뒤에 있어야 할 유리가 연기를 완전히 뚫고 선명하게 보이죠? 바로 이게 오늘 해결할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반투명 머티리얼들은 일반적인 불투명 오브젝트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반투명 머티리얼은 깊이 버퍼에 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더러가 어떤 오브젝트가 앞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해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나이아가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디테일 패널, 렌더링 섹션을 찾고 트랜슬루센시 소트 프라이오리티 값을 확인해 주세요. 이 값이 작을수록 먼저 그려지고 클수록 나중에 그려집니다. 이 값을 100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어 보이죠? 저도 지금 변화가 없는데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 씬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언리얼 문서를 보면 반투명 정렬 우선순위의 변경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녹화하지 않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렌더링 패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를 선택해 주시고요. 디테일 패널에서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나이아가라 시스템 모듈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를 선택하고 디테일 창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모 머티리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디테일 패널에서 DOF를 검색해 주세요. Before DOF를 After DOF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고 레벨로 가볼까요? 보이시나요? 연기를 뚫고 보이던 오브젝트들이 이제는 연기에 가려져 보이지가 않죠. 차이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Before, DOF로 변경해 볼까요? 이번엔 유리 머티리얼이 적용되어 있는 큐브를 선택해 볼게요. 글라스 머티리얼에서도 부모 머티리얼로 이동한 뒤에 아까와 똑같이 도프를 검색해서 애프터 도프를 비포 도프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기 뒤로 뷰포트를 이동해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프터 도프와 비포 도프의 변경으로 반투명 오브젝트들 간의 렌더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면 해당 오브젝트가 별도 패스에서 렌더링돼서 깊이 겹친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이아가라에서 After DOF를 체크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유리 재질의 머티리얼을
BFOR로 변경해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AfterDOF나 BFOR를 나눠 설정하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의 한 씬인데 여기에 나야가라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경기장 펜스가 지금까지 봤던 유리 머티리얼처럼 연기를 뚫고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처럼 나야가라를 선택하고 나야가라 시스템에서 모듈을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Before DOF를 After DOF로 선택하고 어플라이하면 해당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걸 다시 되돌려 볼게요. 이번엔 뒤에 있는 펜스를 선택하고 펜스의 머티리얼을 찾아서 살펴보면 머티리얼 블렌드 모드가 반투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투명으로 설정된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뚫려서 보여야 할 곳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티리얼에 보시면 마스크 모드의 노드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기 뷰포트 모드에서 립 모드를 쉐이더 컴플렉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현재 펜스는 마스크 모드에서 쉐이더 복잡도가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펜스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것처럼 머티리얼 블렌드 모드를 반투명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쉐이더 복잡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투명 머티리얼은 퍼포먼스에 굉장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꼭 사용할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 마스크 모드로 변경하는 것도 퍼포먼스에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핵심 포인트는 반투명 머티리얼 겹침 문제는 깊이 버퍼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루센시 소트 프라이오리티 렌더로 순서를 직접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렌더 애프터 도프나 마스크드 블렌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로 대부분의 투명 오브젝트 겹침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제가 업로드하는 유익한 강의들을 빠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